자, 오늘 고고랑 호캉스를 가기로 했었는데, 여기서 고고가 받아본 여태까지 가장 비싼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선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따로 있고, 고고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웨이팅이 너무 많아서, 그 체크인 웨이팅이라고 하죠.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준비할 게좀 많이 있습니다. 이따 준비하는 무슨 남겨놓겠습니다. 체크인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한 15분? 이제 가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가 야경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한강뷰로 수영장도 있다고 하던데, 아, 저건가? 아이스리크인가? 자, 예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고 데리러 가겠습니다. 고고한테는 오늘 사실 5성급 하얏트 호텔에 가보면 반응이 어떨지 그 컨텐츠로 찍어보자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아까 보셨다시피 준비한 게 따로 있죠. 얼마나 좋아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친구 만나고 있는데 지금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찍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하얏트 오늘 어때요? 좋아요. 아직 노력하진 않았는데 아무것도 아니, 아니야. 어떨 것 같아요? 그래, 가보자. 비델리. 외국인은 기분이 좋다. 알았어. 진짜 많아요. 아니, 크리스마 트리 예뻤지? 아, 크리스마 트리 너무 예뻤어. 우리도 이따 내려가자. 그 밤에 찍어야겠다. 사람 없을 때. 그래? 한시, 새벽 1시. 새벽 1시? 저희가 내일 출근이라서 출근 옷으로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저도 가져오는데.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야? 아,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이다. 가자. 이따가 수영장도 가자. 오케이, 몇 번이야? 우리 갑시다. 타다. 뭐야, 내가 했지, 너 친구 만날 때.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오래 걸렸습니다. 디얼. 와, 뷰도 엄청 좋은데? 프로포즈 아니? 프로포즈 아니? 맞아, 프로포즈야. 멜리, 어때? 무릎 꿇어야 돼. 알았어, 무릎 꿇고 올게. 너무 좋아. 일단 밤에 보면 더 예쁠 것 같지 않아? 이런 것도 너 혼자 했어? 당연하지. 이런 것도 있네. 와, 센스 있네. 오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아, 방금 무릎 꿇고 프로포즈 했습니다. Will you marry me? Yes, of course. 허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마 이건 내 거야? 다 따로따로 한 거지. 빨리 해봐. 이게 뭐야? Oh, you'll be married. 그거는 케이크에다 꽂아야 되는데, 아직 케이크 녹을까봐. 겉들도 너무 엄청 이쁘다. 그치. 잠깐, 사실, 우리 겹겹이. 타다. 프로포즈 선물입니다. 이거 없으면 허락 안 해줄까봐. 가지고 싶어 했잖아, 옛날부터. 미 엄청 좋다. 와, 너무 행복해. 공주.
바비? 바비. 미쳤어. 선물이야. 어머. 우리 이제 라면만 먹어야 돼. 그래, 괜찮아. 아니, 이쁜 이것도 있고 꽃들도 많은데 나 왜? 나 볼게. 왜 디올만? 아니, 내가 디올 안 보고 있었는데 오빠 때문에 보고 있잖아. 오빠 갑자기 디올 쳐서. 그러네. 이렇게 비싼 선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태어나서? 아니지. 저도 이렇게 비싼 선물 해줘본 적 없습니다. 삐.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진짜 예쁘다. 왜 마스크 안 보세요? 안 보세요? 그러니까. 어때? 예쁘다. 그치. 그렇게 좋아? 어. 회사 갈 때도 맨날 하고 다닐 거야? 어. 엄청 예쁘다. 네가 더. 이유 너무 좋아. 고마워. 돈도 열심히 벌자, 멜랭. 미쳤어. 사람들 온 이유가 있네. 아, 진짜 예뻐. 네가 더 예뻐. 아이고. 지난주 코로나 엽기 때문에 냄새 못 맡기니까. 아, 그러네. 꽃 이거 다 생화인데. 약간 나, 약간. 아, 약간 나? 나는 많이 났어. 오빠 내 사진 찍어. 알았어. 인스타 올리려고? 아니지. 이미 올렸지요. 이제 프로포즈 끝났어요. 오빠는 고생 좀 했나봐요. 할 나이. 공주 티아라 다시. 이렇게? 어. 나랑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지? 아니야, 잘 어울리는데. 그래? 어. 프랑스. 그러니까 그 아까 오빠 말한 거 있잖아, 이거.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근데 사실은 뭐 약간 느낌이 좀 그러긴 했어요. 무슨 느낌이? 뭔가 좀 알 것 같긴 했어요. 헤이, 왜죠? 그것도 그 케이크 때문에. 아이티? 빨리 이거 봐줘. Will you marry me? Yes, of course. Thanks. 사실 반지는 터키에서 샀잖아, 우리. 네, 터키에서 미리 샀었어요. 근데 죽어도 프로포즈 전에 먼저 이걸 받아야겠다고 해서 끼고 다녔잖아. 그치? 어. 오빠도 이쁘게 입었네. 일단 케이크 꽂아가지고 밤에 야경이랑 다시 찍자. 아, 너무 좋아. 근데 야경 미쳤어. 야경 아니야. 어지 뷰 미쳤어. 아, 뷰. 만다라? 만자라. 아, 만자라. 근데 밤이 되면 되게 예쁠 것 같긴 합니다. 아, 근데 준비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풍선이었어. 어떤 거? 풍선. 멀룬. 아, 그럴 것 같긴 하다. 너무 많았어. 맞아. 그래도 되게 좋아해 주니까 기분이 좋네. 준비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람찼습니다. 여기에다가 티아라. 아, 그 머리로 했어야 더 예뻤다고? 어. Try, try. 오, 빨리 해봐. 어떻게? 머리끈 없는데? 필요해? 없는데? 머리끈? 없어. 내가 준비해왔어. 아, 그 작은 것들 안 돼. 기분 좋습니까? 자, 수영하러 가기 전에 그 아래 예뻤다고 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고 호텔 구경도 잠깐 하러 1층 내려가 보겠습니다. 기분이 많이 좋아 보이시네. 터키에도 이런 호텔이 있어? 훨씬 예쁜 거 있지. 터키에도 하얏트 있잖아, 그치? 어, 있어. 이스탄불 하얏트? 맞아. 가봤어? 아니, 안 가봤어.
바꿨으면 좋겠어. 하얏튼 없어. 폴시즌 뭐 이런 거 있는데 하얏튼 없어. 없는 것 같은데. 하얏튼 안 유명해? 어, 유명하지 않아. 그러면 힐튼. 힐튼. 어, 힐튼. 크리스마스 트리 너무 예뻐요. 아, 뭐야, 막 찍고 있으니? 네. 우리 근데, 그, 가운 입고, 안에 수영복 입고 내려가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모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오자. 그래? 오, 디오를 매더니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헤이, 메데이. 네네기 디오스. 부부부. 불안하다. 야, 잠깐 나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 그치? 그러니까. 아, 밤에 약간 프로포즈 했었어야 했나?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럼 호텔에 늦게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밤에 오자고 했으면 고고가 눈치챘을 거잖아, 그치? 맞아. 어, 진짜 예쁘다. 와우. 어, 수영 1시간 반 할 수 있다고. 아, 진짜? 어. 충분해. 근데 수영장 내가 찾아봤는데 크진 않는 것 같아. 괜찮아. 수영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가운 입고 내려가는 게 적응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로비 가야 돼. 왜냐면 모자 사야 돼요. 아니 아니야, 욕체. 거기 앞에서 있대? 어, 거기 앞에서 판대. 아. 근데 외국에서도 이렇게 가운 입고 호텔에서 바로 내려가? 수영장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그냥 비키니 입고 가. 아, 엘리베이터에서? 응. 아, 적응이 안 된다. 그치. 가자. 다행히 아무도 없다. GL 눌러. 이따가 기회가 되면 고고의 수영 실력을 잠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왜? 아, 모자 쓰니까. 도와줘? 레일이 크진 않다. 그치? 그렇죠? 맞아. 어떻게 도와줄 거야? 이거 할 때. 오케이, 잠깐만. 오빠. 따뜻합니다. 우리 외국인은 수영을 잘한다. 정말 잘한다. 이제 수영하고 왔어요. 이제 야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화장도 망겠고 켰습니다. 진짜 예뻐요. 그치 오빠? 맞아요. 가틀리브. 미쳤어. 우리 회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뷰에다가 맨날 일어나는 거 생각해봐. 너무 예쁘다. 네가 더 예뻐. 고마워. 나 찍었어? 안 찍었어.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 롯데타워도 보이네. 그치. 줌. 한강. 밥도 맛있게 먹었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구경. 호텔 구경 가기로 했습니다. 가시죠. 네. 진짜 되게 잘 논다. 그치? 응. 이 호텔에서 귀신 있으면 좋겠다. 아, 뭘 또 귀신이야. 귀신이. 어디 가고 있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호텔 안에 구경 타임. 슬리퍼를 안 가질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호텔에서 슬리퍼 훔쳤어요. 아, 내가 신고 나가도 되는 거지. 아, 출근하기 싫다. 여보.
이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빠빠이.